bringing it back.유하, 안녕하세요. 히든브레입니다. 자, 거의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히든브레 피셜로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공방은 8대8이잖아요. 그죠? 답이 없어요. 다만, 고정된 턴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작디를 가야 되는 턴이라든지, 아니면 큰 통을 꼭 봐야 되는 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은 제가 아는 한 설명을 야무지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사일이고요. 공격과 방어 중에 공격. 작디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디와 가까운 턴이 여기 5턴과 1턴이죠. 그래서 일단 이 두 턴은 무조건 이렇게 작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상대방이 작디를 푸시 안 하고 작디가 엄청 느슨하다. 그럴 경우에는 순수하게 5턴만 작디 가시고 1턴 하면 나는 큰 가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상대방이 작디를 민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5턴이 이렇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박스에다 포워 가지고 왼쪽에 컨테 뒤로 붙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올 때 상대방 삥이 이미 여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등을 돌리면서 한번 피해주고 상대방이 나오는지 점프로 체크합니다. 체크할 때 유의할 점은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입구폭을 여기 이 벽을 맞춰가지고 입구폭을 던지거든요. 그거를 5턴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디코를 같이 하는 사이다 그러면은 입구폭 날라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삥을 절대 안 먹는 자리예요. 상대방이 폭을 직접적으로 여기 까지 하는 이상. 그리고 컨테 위로 보통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 있다가 하는 사람을 그냥 바로 점프샷으로 다다다다 쏴서 잡아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 5턴이 폭을 까놓고 등 돌려서 바로 차 뒤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차 옆이죠. 여기서 이렇게 짜줄 수도 있고, 어쨌든 5턴은 초반 스타트 때 먼저 내려와야지만 작디를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작디 넣는 인원이 많아서 커버가 안 될 시에는 1턴 보고 같이 좀 내려와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팀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싸워야지 작디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5턴 이렇게 내려오는데 1턴은 어떻게 하냐. 1턴은 처음에 창문을 이렇게 봐줍니다.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처음 나온 사람이 박스를 타서 여기 컨테 위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5턴이 여기서 봐주거나 여기서 박스 타는 거를 잡으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우측으로 오는 사람들은 1턴이 이렇게 그냥 쌓을 수 있겠죠. 박스를 먹었다면 바로 그냥 여기 이렇게 폭을 까서 박스를 잡아줘도 되고요. 자, 일단은 5턴과 1턴은 이런 식으로 초반에 작디를 먹는 게 중요해요. 작디를 먹은 상태에서는 뭐 편하게 우리 편 상걸 큰통 라인이 큰통을 다 먹었다 셔터 가자 이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우르르 빼가지고 반쇼통해서 쇼터 다시 가도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작디 먹은 상태에서 만약에 5턴과 1턴이 둘밖에 없는데 장안을 뚫으려고 한다. 진짜 완전 개빡 공방전 빼고는 뚫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 5턴이든 1턴이든 한 명이 여기서 제 미사일 각설핀 보시면 고삥 까는 자리 제가 알려드렸죠. 차 옆에서 고삥을 이렇게 하나 깝니다. 자, 깜과 동시에 오른쪽에서 고삥 깐다 하고 올릴 때 바로 다른 턴이 여기서 자갤바삥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삑살이 났네. 다시 뭐 이렇게 까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고삥을 친 사람이 엘바핀 칠 때 바로 가설 때 포가나 설 때 포가나 까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옆에 있으면은 엘바핀 피할 때 요거 잡아주고
일단 이렇게 작을 먹으면은 팀원들이 지원을 오겠죠. 자, 일단 요게 간단한 기본 플레이고요. 만약에 삼걸 턴이 옆을 뛴다. 그러면은 작디 턴이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 예를 들면은 1턴이 반쇼로 옆을 뛸 수도 있고 뭐 삼걸턴이랑 같이 말이죠. 그때는 5턴이 작디를 많이 혼자 가게 될 경우에는 작디에서 내려가지 않고 창문에서 바로 여기다 코핀 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코핀 깔때쯤이면 옆뛴 턴이 벌써 여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미터기를 항상 잘 보고 같이 이렇게 양공식으로 들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간 뚫기 심화 버전. 이번에는 3명 이상일 때를 경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3명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한 명이 여기서 코핑을 탁 깝니다. 코핑을 깔때 마찬가지로 알파 한명 준비하고 이번에 한명더 어디 있냐? 이거 아시죠? 작대에서 적폐 핀 까는 거. 자, 요거 각술 까는 방법은 제가 미사일 편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대기하다가 곱핀 친다 하는 순간 바로 적배 핀두개 이렇게 다 굴려주고 그냥 이렇게 엘파핀 등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배 이렇게 삥 터지면은 상대방 스나가 눈 멀고 엘파핀으로 여비 눈 멀고 곱핑으로 작아내는 사람이 웬만하면 맞겠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거의 완벽하게 자간을 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옆패스까지 해서 옆을 들어오면은 뭐 자간은 진짜 눈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죠. 자간을 뚫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합하면 좀 어려운데 진짜 심화 과정일 경우 그러니까 디스코드도 다 하고 이런 걸 연습해서 조금 연말을 하실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거 좀 강추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작디 턴이 항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작디에서 이걸 혼자 뚫기도 애매하고 뭐 그러자고 완전히 빼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항상 주의해야 될게 뭐냐? 이 미터기. 우리 편이 셔터를 뚫었는가? 큰 통을 먹었는가? 내가 작디를 버려도 될 만한 상황인가?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큰을 좀 뚫는 가능성이 봐가지고 제가 빼서 그쪽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편이 뭐 반셔나 이런 경우에 혹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치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디스코드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얘기를 해주고, 톡을 하는 상황이면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안 되면 타자로라도 채팅을 쳐주는 게 팀의 승리를 위한 조금 작은 배려라고 할수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작디는 끝났고요. 자, 그리고 3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백업 턴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렇게 반샤에 와서 작디 뒤치기 오는 인원들을 커트하거나 아니면 상걸 가가지고 큰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형태인데요. 보통 이제 반샤에 있다가 뭐 작디 턴이 작을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작디에 좀힘 실어주고 큰 쪽에서 뭐큰 통을 뚫거나 셔터 가겠다. 그러면은 또 상걸에서 이렇게 옆에 뭐삥두 개를 치든 셔터에 삥두 개를 또 같이 쳐주든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 유도리 있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큰 턴. 2, 4, 6턴인데요. 일단 7, 8턴, 스나 턴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 턴이 옆을 뜰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턴이 미리 옆뛰기 전에 항상 이런 걸 해둬야 돼요. 이제 보험이라고 하죠. 다른 턴 보고 2층 연막 좀 까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게좀 줄어드니까. 자, 이 턴이 미리 말을 해놓고 옆을 뜹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면서 셔터 연막 까놓고, 개구 지나기 전에 옆에다 핀 까놓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제가 개구 밑에서 핀 던진 이유는, 옆 턴이 좀 빨라도,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도 무조건 맞빙을 먹어요. 왜냐면 나오자마자 바로 위에 삥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궤도를 할때이 옆삥이 궤도를 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안 달리고 업다운을 했던 이유가 셔터 여기 큰턴 같은 경우에는 발소리를 잘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꼭 이름
만 찍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소리를 내는 거 하나하나 사소하게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업다운 하되, 아, 이쯤에서 제가 점프를 했던 이유가 상대방이 셔터를 보다가도 에임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있다. 그러면 점프 한 번으로 그 에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여기서 와서 딱 점프를 한번 해서 피해야 삥이 딱 터지고 나오는 시간대가 딱 돼요. 이때 물론 이번 창문은 우리 편의 연막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셔터 연막 제대로 쳐 있으면은 저는 그냥 가볍게 옆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삥을 쳤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거 제가 미사일 각술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건데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이 하얀 색깔 줄에다가 수류탄 하나, 삥 하나 이렇게 까고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용주님 플레이를 보고 배운 건데 옆다 와가지고 이렇게 포가 하나, 삥 하나 빙빙 터질 때딱 지르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진짜 고수들은 삥 오면은 폭이 먼저 오기 때문에 살짝 물러섰다가 이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웬만하면 이렇게 폭삥이 오면은 등을 돌리거나 좀 피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승률은 제가 좀더 높죠. 뛰는 턴이. 자, 알때 이렇게 이 턴이 옆을 뛰었다 하면은 나머지 뭐 4턴이나 6턴이나 3턴이 상거래 있을 경우에 셔터 나오지 말라고 셔핑 두개더 쳐주고 뭐 모자르면은 셔터만 하나 더 쳐주고 그냥 옆도로 타면은 바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선킬 딱 뜨자마자 그냥 붙으면 돼요. 바로 공방이든 클전이든 중요한 건 백업입니다. 요즘에는 뭐 턴별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업으로 바짝바짝 딱 미니언즈 보셨죠? 미니언즈 뒤에 바로바로 딱 붙어줘야 이 수싸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4턴이나 6턴은 가장 빠른 턴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한다. 서브빙을 이렇게 까주는 거죠. 이승 연막도 이렇게 까주고요. 이런 거 사소한 작업들은 제 미사일 각설 영상에 있으니 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자주 설명을 드리네. 은근히 이것도 홍보죠. 뭐옆 딛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사실은 요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몇 턴이래 가지고 어디 가야지? 몇 턴이라고 어디 가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턴대로 가는 게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지역에 최소한 몇 명은 가야 된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디 턴이 일단 두명 정도 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일단은 작디를 밀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을 또 뚫기 위해서도 그렇죠. 한 명은 솔직히 8대8에서 한 명이 혼자 작을 뚫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 두명 정도는 깔아둬야 되기 때문에 작디는 두 명. 그리고 삼거리 갈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원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 8턴 설명을 안 드린 게 사실 7, 8턴을 돌격이 사수도 있어요. 근데 돌격이든 스나든 이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7, 8턴이 돌격이고 뭐 진짜 2턴이 스날 수도 있고 4턴이 스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조금 유동적으로 바뀌겠지만 막상 뭐 뛰는 턴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간추려서 스나가 만약에 큰 통을 간다. 큰 통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 4, 6턴이 만약에 상거리다. 그러면 뭐 6턴이든 4턴이든 한 명만 상거리 안고 반샷 드시게 한번 봐야 되니까 나머지 선 전부 다큰 통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일단 스나가 먼저 어떻게 뜨든지 해서 큰 통을 다 같이 먹습니다. 우르르 몰려오면은 웬만하면은 수싸움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좀 빼겠죠, 큰 통을. 이렇게 큰 통을 먹은 상태에서 한두 명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삼걸로 돌려서 셔터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작디 턴이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작디 턴이 반셔로 와서 셔터로 힘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시 셔터 작업해놓고
흔으로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옆으로 한 번에 또다 우르르 가거나. 일단 큰통 먹었을 때 제일 베스트는 셔터를 가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다온 상태에서 상거래 살수 있는 큰 삥을 모두 다 던지고 가능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셔터 딱삥 까고 들었을 때쯤 큰 통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양궁으로 싸워주고, 아니면 반대로 큰 통이 먼저 나와서 시선을 이제 끌어준 다음에 셔터 턴이 큰을 점령하는 거죠. 뭐 요즘에는 진짜 예전처럼 단순하게 가면은 안 먹혀요. 특히나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공격이 어려운 맵들이 있어요. 그런 맵일수록 조금 체계적인 플레이가 사실 필요해요. 이게 공방에서 뭐 톡을 안 하는 사이라도 저희 뭐 큰통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대충 눈치 까고 내가 산 거를 봐준다든지, 아니면은 뭐좀 멀리 있으면은 미터기를 좀 땡겨서 조금 우리 편이 백업 플레이를 할수 있는 백업 플레이 좀 유리한 위치로 온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조금 팀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격 같은 경우에는 1호턴 같은 경우는 작디 턴에 거의 조금 묶인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작디하기 싫다 그러면은 채팅으로 쳐주세요. 뭐 무작정 안갈게 아니라 솔직히 작디 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두 명까지는 가야 되고요. 상거는 솔직히 많이 안 봐도 돼요. 큰 통도 그냥 뒤치기 나오는지 한 명만 보면 돼요. 이렇게 뭐 4턴이나 보통 클리어에서 4턴이 많이 보죠. 이렇게 뒤치기 나오는 것만 한 명만 체크하고, 상거래에서 또는 작디에서 이렇게 스나와 호흡을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맞춰서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공방에서는 그게 잘안 되고 한 명이 그냥 갑자기 옆을 확뛸 때도 있을 거고, 뭐 아예 궤도를 안 가서 우리 편이 막 이리저리 묶일 때가 많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갈 곳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큰통이에요, 큰통. 미사일 공격은 그냥 여러 명 데리고 가가지고 돌격대 우르르 가면은 큰 통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이 유리해요 그만큼. 아 물론 방어가 뭐 유리하다 하는 사람도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격이 훨씬 유리합니다. 방어가 수류탄 아무리 까봐서 수류탄 올인하면은 공격이 이렇게 먼저 탁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스나가 먼저 쪼든지 아니면은 들어오면서 그냥 포간하게 굴려놓으면은 왼쪽은 완전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랑 싸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두명 이상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큰통을 먹고 풀어나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쉽게 쉽게 풀수 있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제일 베스트는 스나들이 작디 가서 자간을 따주거나 뭐 큰통 와서 큰통을 따주거나 개구를 타고 한명 성킬을 하거나 수싸움을 해야 돼, 수싸움을. 그렇게 일단 취합, 미사일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맵 모든 중요 지역과 마찬가지로 작디라는 주요 지역에는 최소 인원이 채워져야 된다. 제가 턴을 5턴 1턴 뭐 작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말로 진짜 한 명만 가도 돼요. 작디는 뭐 작을 먹을 생각 아니라면, 작디를 밀지 않는다면 그냥 최소 작디 한 명은 박아놓고 반셔도 작디 뒤치기를 갈 만한 인원들을 막을 한명 정도는 반셔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기본 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방은 그걸 다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도 자기가 턴별로 어디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지역에는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된다. 근데 밑에 돌아봤을 때, 큰 통을 아무도 안 보고 있네? 상거리에서 다 여기만 보고 있네?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보면 킬은 못 하겠죠. 근데 좀 답이 없고, 솔직히 같은 팀이 조금 허술한 데가 많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조금 킬을 못하고 지루하더라도 요런 턴을 한 번씩 해주기도 해야 돼요. 상거래에서 우리 큰통 다가버리고 상거래 없으면은 상거래에서 반셔 이렇게 뒤치기 가는 사람 봐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뭐 물론 고모에서 그냥 진짜 킬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요. 일단 공격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어에서 몇 턴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일단 먼저 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휘둥그레 피셜 1턴, 그리고 6턴, 7턴 이렇게 3턴은 무조건 3명은 작을 가야 돼요. 7턴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6턴, 그 다음에 1턴이 이쯤인가? 이렇게 3명이 보통 이제 작을 가고요. 자리 배치는 1턴이 뭐 만약에 이렇게 1박을 실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는 한명 무조건 있어야 돼요. 1박에 있든, 5대에 있든, 또뭐 설대에 있든, 이렇게 자가는 한 명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2턴이 한 명은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뭐 뿌려놓고 실각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보는 사람들을 에임으로 체크하고 최대한 여기 들어올 때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옆을 뭐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폭 뜨고 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폭 뜨고 있다가 에임 시켰다. 바로 여기다가 딱 하나 깔아놓고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들어올 때 터지면은 운이 좋은 거고, 어차피 안 터져도 이거는 보험 역할로 딱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한 명이 실각으로 봐주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옆에 서가지고 이 창문이 안 보이게 이렇게 실각으로 다시 억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체크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핵샷 빨리 간섭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빨리 간섭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실각 잡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 모습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만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간 턴이랑 같이 막으면 되고요. 가끔씩 이렇게 있는데 엘파핑이 여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도 그냥 살짝 전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엘파 안 먹습니다. 요 꿀팁. 들어온 사람 갖고 바로 그냥 싸우면 돼요. 이런 사람 이렇게 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완벽한 밸런스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뭐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이렇게 세 명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위치, 이게 가장 베스트고, 플러스로 치나 갔다 여기 한명 있으면은 상대방이 작두기가 진짜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명, 스나까지, 베이스, 스나까지 총 4명이 있어야지 자극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 6, 7턴이 자간에 돌격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방에서 7턴이 스날 경우에는 7턴이 뭐 베이스를 보고 다른 5턴이나 큰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로 봐주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턴이 뭐 여기를 보고 어떤 턴이 이걸 본다기보다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명이 그냥 옆을 본다 싶으면은 내가 알아서 눈치껏 옆에서 이렇게 봐줘도 되고, 짜간이 없다 싶으면은 내가 내려가가지고 봐주고, 그런 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방어를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방어해서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작디 미는 방법. 기존에 6턴과 7턴이 제가 작디 나가기 빠르다 했죠. 그럼 7턴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바로 나갈 거예요. 자, 그냥 달려 나옵니다. 뭐 없어요. 여기서 바로 박스 고점 타고 이렇게 뒤에 숨는 사람 쏘거나 들어와서 계단을 바로 올려도 되고요. 또는 나와가지고 피했다가 차 뒤로 이렇게 숨어도 되고요.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머리 만약에 나를 모르면은 이렇게 딱 숙이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봐주고. 자, 이때 6턴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6턴과 상의된 상황이어야 돼요. 자, 6턴과 상의된 상황에서 짝을 들어가지고 6턴이
그렇게 작대 작업을 해줍니다. 창문핀을 까주고 상대방 입구폭 못 내려오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까줍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제 올라와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을 보고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작대를 벗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 6턴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7턴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면은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동시에 7턴이 올라갈 때한 번에 쑥 이렇게 밀어가지고 착동까지 올려도 되고요. 작대 미는 거는 기본적으로 7턴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렇게 컨테 위쪽이나 이런 좀 중요 지대를, 중요 라인들을 미리 먹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짝턴이 마음먹고 작디 밀려고 하면은 사실은 방어가 훨씬 유리해요, 이건. 왜냐면은 입구 못 나오게 이렇게 폭 까버리면은 공격 완전 그냥 뭐 입구 봉쇄죠, 입구 봉쇄. 단 주의할 점. 여기 나올 때 창문에 스나가 나오는 걸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 나갔는데 한번 스나한테 다 죽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업다운 해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업다운 해주고 달려가고 빠르게 턴 이동, 스나한테 안 맞게끔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6턴도 작업할 때 마찬가지로 스나한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페이크 한번 살짝 주고 스나 한번 쐈다. 그럼 시간 있네. 다음 한발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창문에 던져주면은 견제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각술들은 전부 다또 설명드리는데, 미사일 각술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 야무지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짝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잘 잡았는데 옆을 너무 많이 와. 옆 턴이 자꾸 버거워요, 우리 턴이. 그럴 경우에 제가 8턴 스나를 했잖아요. 만약에 스나든지 누구든지 베이스 보는 사람 한명 있는데 셔터에서 옆뛰었다, 뭐 이응을 치든 디스코드 톡으로 옆뛰었다 하는 순간 바로 그냥 고삥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터지면 그냥 난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옹킬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진짜 의사소통만 좀잘 되고 본인이 좀 빠릿빠릿하게 센스가 있으면은 충분히 다 사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빠른 상황에서는 톡이 안 되면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뭐 옆에 삥간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가 책임져야 돼. 만약에 제가 스나인데 옆 삥까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잡을 자신이 있다, 나와서 잘 잡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반대로 여기 저기 한 명, 옆에 또 보는 사람 한명 있다, 근데 울펜 또 스나도 없어. 그럼 내가 울베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가면서 봐주는데 옆뒤었다 하면은 결국엔 제가 옆핀 두개 까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옆핀을 깠구나, 눈치를 까고 같이 나오겠죠. 작은 일에 개돌 나갈 때는 최소한 한 명은 붙어줘야 되고, 옆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까놓고 잘 있으면은 내가 나가면 된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간 보다가 우리들 스나도 없고 세 명이서 보는데 뭐 계속 뚫려하면은 그냥 뭐 큰에다가 한 명만 와주세요, 아니면은 뭐 스나 있으면은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빈자리를 자꾸 메꿔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기려면. 뭐 게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솔직히. 이게 아무리 게임이라도 내가 뭐 공방이니까 킬만 하면 장땡이지. 지금은 그게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좀더 중요해졌다 이 말이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혹시 이제 제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희생정신은 살짝 좀 가지고 계신 게 팀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작은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큰 턴. 큰은 보통 3명은 제가 고정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2턴, 3턴, 4턴 이렇게 일단 세 분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7, 8턴도 다 잡아버리고 뭐 큰에 딱 3명만 갔다 그러면은 5턴이 제가
가야 되는 사람이 포함 안 됐죠, 오턴. 오턴이 방어 때는 조금 살짝 프리턴으로 모자란데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 장 4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큰 4명이 이상적인 포지션이 되겠죠. 첫 번째로 4턴이 제일 빠르니까 이렇게 셔터 꼭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든지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1번 창문에 삥 들어도 안 먹고 셔터 매직 삥도 앉아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여기서 옆만 찍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삼박도 큰 삼박에서 이렇게 뭐 보셔도 되는데 가끔씩 1번 창문으로 이렇게 날라서 벽 맞고 팍 터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소리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셔터 턴이 이렇게 4턴이 있으면은 만약에 스나가 큰 중간을 왔다. 그러면 스나가 뭐 이렇게 보겠죠. 스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조금만 더 뒤에 볼게요. 폭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아시죠? 여기 전방 폭 탁탁. 여기서 1창 삥 피해주면서 딱 반샷 기둥 옆을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샷 나오자마자 펑 연막에서 이렇게 짜줄 수도 있고요. 나머지 뭐 큰통 가지 않는 턴들이 이제 2층이나 이런 식으로 셔터를 한 명이 딱 고정적으로 봐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 1번 창에 요새 폭을 워낙 잘 던지니까 여기 바짝 부딪히면 안 돼요. 여기는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단이랑 이런 데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큰 통을 가야 되는 턴 중에 하나 3턴은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가야죠. 자, 큰 통을 와가지고 큰 통을 저 혼자 왔어요. 아무도 없이 좀 안전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가리는 스프레이를 딱 벽으로 이렇게 탁 쳐줍니다. 이 캐릭이 지금 스프레이가 없어가지고 스프레이 쳐준 상태에서 여기 앞에 컨테이너 파란 색깔 이거랑 여기 모퉁이 선 이거를 왼쪽으로 가면서 가려줍니다. 제가 A키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상대 시야에서는 제 머리가 조금밖에 안 보일 거예요. 실각이라죠. 그렇기 때문에 에임을 딱 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찍혀요. 여기 빨간색 떴다 그러면 이렇게 폭 까주면서 지연을 시키는데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은 그냥 1대1 붙어가지고 잡아버리면 되고 뭐한 2, 3 많이 온다 아안돼 빼가지고 큰일났다고 우리 편이 셔터를 보고 있는데 톡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총을 이렇게 2발만 쏴주면은 뭔 일이지 싶어갖고 돌아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쪼면은 당연히 큰통 왔다는 걸 누가 와도 알겠죠. 이런 게좀 센스 플레이인데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피가 없다 그러면 그냥 천장 타가지고 큰통 보지 마시라고 제가 볼 거라고 이렇게 천장에서 큰을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 스나가 큰 통을 봤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실각으로 이렇게 보거나 전방을 해서 초반에 한발 이렇게 딱 쏘고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나가 여기서 봐도 되고요. 다만 저는 여기 이 자리는 추천을 안 해요. 돌격이든 스나든 큰통 오는 스나들이 가장 따기 쉬운 게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 안 계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만약에 스나시고 반응 속도에 좀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뭐 줌을 키고 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공격 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가 잘 쏘는 스나드는 여기를 굉장히 잘 따요. 그래서 여기 말고 그냥 이렇게 실각을 보시거나 우리 편 스나가 여기 이렇게 실각이 있다. 그럼 내가 돌격이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전 각을 좁혀서 딱쏠 정도 에임만 나오게 한 다음에 상대방이 왔다 싶으면 바로 그냥 상대방이 왔다 싶으면 이렇게 팍 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각으로 있으면은 상대방이 딱 막상 막 들어올 때 유스 타든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있었던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먼저 총을 맞고 시작하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큰통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뭐 큰통 전쟁을 하겠다 하면은 뭐 셔터 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진짜 막 싸워도 되죠. 그리고 내가 큰통 턴인데 궤도를 가고 싶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오자마자 포 하나, 삥 하나. 바로 그냥 쏘는 거예요.
제 유튜브 큰통 불도저 뭐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요. 승률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전진하자마자 포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할 거고, 삥을 등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아삥 왔다 하고 딱등 돌리고 하는 상대방 잡기 좋습니다. 이거는 전 진짜 개빡클전에서도 이걸로 많이 잡았어요. 자, 그리고 뭐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큰 통이나 셔터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턴들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셔터 턴이 이름이라도 찍히면 바로 이응 쳐가지고 옆 턴이 좀 대응 잘하게끔 이응이라도 이렇게 쳐주면은 이응이 옆이란 얘기거든요. 옆을 줄여서 이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쳐주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됩니다. 큰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들어왔다. 그럼 그냥 포 까고 큰을 튀어버려요. 튀어가지고 갔을 때뭐 이렇게 자리 잡든지, 이게 혼자서 내가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방어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자리를 넓게 넓게 우리 편이 백업하기 쉽게, 우리 편이 백업 올 때까지 내가 지연을 잘하자, 지연을 잘 시키자, 그런 개념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어일 때 사실 개돌 성공률이 훨씬 높긴 해요. 이게 진짜 완전 빡전이래 가지고 한명한명 선킬이 중요한 게 아니면, 요거 아시죠? 1창 빙. 요거 이렇게 딱 들어가는 빙 있죠?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셔터 턴 분들은 기억하세요. 개돌 나갈 때 일장비 하나 까놓고 딱 터질 때 기다렸다가 바로 상걸 차 뒤에 폭 던지면서 반쇼 딱 이렇게 잡거나 다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걸 턴들을 잡는 거예요. 은근히 쏠쏠합니다. 이렇게 폭 던지고 하는데 상걸 대충 봤을 때 나를 아무도 못본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작디 뒤치기 가는 거죠. 개들의 묘미. 네, 요런 팁이 있었습니다. 방어는 뭐 마찬가지로 제가 무조건 가야 되는 지역들,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진짜. 작 4명, 큰 4명. 밸런스만 잘 지킨다면 솔직히 공격이 뚫기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방어가 유리한 게임이고, 또 방어가 훨씬 유리한 맵이고, 같은 실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분들을 곤란하게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막는 거 자체. 방어할 때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기고 싶다면은 수비적으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효율적이다. 어차피 공격분들은 와야 되고, 수비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게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격을 잘 오시는 분들을 많은 것도 중요하니까요. 점수 차가 왜 크게 차이 나는 판들이 생기냐면, 공격팀에서 기가 살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막아서 그래요. 컷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막 세네 번씩 계속 성공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계속 뭉쳐서 어디 개도르고, 반대로 방어 사람들은 자꾸 뚫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쌓이고 또 말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족한 곳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조금 자리를 메꿔 주시는 게 팀의 승률에 도움이 된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 미사일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따로 미사일에 대해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보완하는 영상들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개돌 가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개도우는데 어떤 식으로 막아야 좀 효율적일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휘둥그레 피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제 미사일 했으니까 대캠, 가스, 위성 순차적으로 제가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미사일 보안 댓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올릴 대캠 가스 위성 영상에도 혹시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최근에는 이런 좀 유익한 영상보다는 사실 뭐 공방 영상, 좀 드문 또 클전 영상 또 그리고 스나 영상 그런 영상들로만 좀 찾아뵙기 바빴는데 이제는 거의 또 완치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좀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는 귀둥그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유바!